처음 문법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 사용시간 뜻이 뭐니? 주어가 동사다 모모에게 모모술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gave her money 하면 뜻이 뭐라고 했니? 그녀에게 돈을 주었다죠. her를 빼면은 나는 그녀에게 돈을 줬다 되니까 말이 되죠. money를 빼면 나는 그녀를 줬다 되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her는 빼도 되는 목적으로 해서 간접적인 목적으로 하고요. money는 빼면 안 되는 목적으로 해서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이 문법을 논의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주었다, 그녀의 돈을 이라고 해석하는 거지. 뭔지 알겠지? 네. 그래서, 모모에게 모모술인데, 모모에게를 간접 목적으로 하고, 모모술을 뭐라고 한다? 직접 목적으로 한다. 네, 여기서부터 들어갔고, 기억나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형식 동사가 있는데, 사형식 바꾸는 거 있었지? 모모에게 모모술이지만, 모모술을 앞으로 보내고, 전치사를 찍고 모모에게를 뒤로 뺐죠. 그 전치사 종류 몇 가지가 있었어? 세 개가 있었지. 네, 2라고 하는 거 외우라는 소리 안 했고요. 소가 나오는 동사 외우라고 했었지. M, B, C, 골, 2였죠. make, buy, cook, get, order, leave, find 동사들은 전치사 뭘 취한다? 4를 취한다. 그치? 근데 또 추가되면 ask는 5였지. 2가 하면 inquire, require, beg 등도 뭘 취한다? 전치사로 5가 온다. 이해되니? 네, 어떻게 바뀌는지 알겠죠? 한 네 번째 정도 다섯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그 한번 하겠습니다. 문모에게 문모술 하겠습니다. 문모에게 문모술. 네, 여러분부터 해석해 봅시다.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의사가 써줬다 나에게 디스크립션을 진단서. 아, 프리스크립션. 프리가 이게 앞전 자거든요. 스크립트가 문서라는 뜻이에요. 그치? 그리고 션은 명사 만드는 거거든? 얘를 약국 가기 전에 의사가 써주는, 미리 써주는 걸 뭐라고 하니? 처방전이죠. 그럼. 처방전. 그치? 처방전이죠. 네. 몸무의 모습. 네. 이게 이 표시가 몸무 애기고요. 이게 몸무수입니다. 잔존 직접 목적. 네. 2번.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나에게 비밀을. 뭐의 비밀을? 그녀의 어린 시절의 비밀을. 맞아. 4번. 모두가 말했다. 나에게. 나에게. 여기 보면 나에게인데 여기 뭐가 빠진, 여기 뭐가 빠진, 이게 대시 빠진 거지. 대생략한 거죠. 대대할 말한 거죠. 목적어죠. 뭘 말했어?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림에 대해서 탤런트?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네, 다음에 4번. 나의 친구들은 보여준다. 나에게 재미와 즐거움과 슬픔을. 뭐의 슬픔을? 삶의 슬픔을 보여준다. 몸의 용모술 사용시. 다음에 5번. 그의 첫 번째 경험이 가르쳤다. 그에게 믿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쳤다. 몸의 용모술. 다음 6번. 일주일 이후에 선생님은 말했다. 우리에게 기말고사의 결과를 말했다. 그치? 그 다음에 7번. 이 약혼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뭐 약혼? 그녀의 약혼이 중요하지. 그녀의 약혼이 gave 주었다 나에게 reason 이유를 줬다. 어떤 이유? 살 이유를 줬다. 네, 그 다음에 8번. 그녀는 종종 말했다. 우리에게 대대할 말했죠? 생략할 수 있고요. 뭘 말했어? 우리가 항상 do our best 하면 최선을 다하다죠.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고 말했죠. 근데 어디서? whatever 하면 무엇이든지란 뜻이야. 우리가 하는 무엇이든지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고 내 말했다. 몸무게 옷을. 그 다음에 9번. 한 에스키모가 예전에 말했다. 뭘 말했냐면, 누구에게? 유럽의 방문객, 유럽 방문객들이 말했다. 대대할 말했지. 뭘 말했냐면, 디언이 유일한 true.
진정한 진정한 지혜. 지혜는 산다고 말했죠. 근데 어떻게 살아? 빠꾸. 멀리 떨어져 산다고 말했죠. 뭐랑 멀리 떨어져서? 맨킨드가 아니라 맨카인드 뭐지? 맨카인드 뭐니? 인류죠, 인류. 인류와 멀리 떨어져 산다고 말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인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에스키모 말하니까 그럼 뭐 이게 에스키모 사는 지 멀리 떨어져 산다는 문제인 거죠. 어디에? 커다란 어디에서? loneliness. 외로움에서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제일 좀 웃겨지지 않아? 유럽 사람이 에스키모인들 사는 데 가서 유럽 사람이 외롭지 않아? 그랬더니 에스키모인 대답했겠지. 야, 진정한 지혜는 이런 데 살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치? 네, 자신이 잘 보세요. 한 에스키모가 이제 말했다. 유럽 방문객들이 말했다. 유일한 진실이 된 지혜는 사는데 인류와 멀리 떨어져서 살고 어딘가에 사냐면 커다란 외로움 안에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경험, 모로서의 경험, 트래블러, 여행자죠. 여행자로서의 나의 경험이 taught, 가르쳤다. 나에게 대대하게 가르쳤지. 뭐라고 하셨냐면 이 대대하게 좋은 사람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고요. 얘는 전치사라. 뭐에도 불구하고죠. 뭐에도 불구하고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디의 차이? 드레스, 옷과 언어와 살아가는 조건, 상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어떤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똑같다는 것을 네, 말해주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나의 경험, 여행자로서의 경험이 가르쳤다, 나에게. 뭘 가르쳤냐면 뭘 불구하고? 차이에도 불구하고 옷과 언어와 살아가는 상태와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똑같다는 걸 가르쳤다. 다시. 일단 해보겠습니다. 영자 해보겠습니다. 네, 1번부터 네, 같이 한번 해봅시다. 1번부터 해볼게요. 더그 웨이터는 나에게 계산서를 가져다 주었다. 더 웨이터. 가져다 줄 거 과거겠지. 브로트. 항상 시제를 생각해야 되고요. 브로트. 미 나에게. 더 빌.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쿠폰은 내가 2달러를 절약하게 해줬다. 과거야. This 쿠폰. 이거 영어 써야죠. 확인해야죠. 과거. Saved me to dollars.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토마스는 세레나에게 허니페이퍼를 주었다. 과거지? 토마스 게이브 세레나 어른 부트표 언니 복수니까 치트 시트 이렇게 되지? 네. 그러니까 단어만 알면 얼마나 영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지? 네. 단어를 몰라도 영적 못하는 건 상관없는데 구조는 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에게 수행 영적을 보여주었다. 과거에 they showed me a search warrant.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아놓으면 되죠. 아, 서치 워런트가 수행자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케네디 씨는 그의 아들에게 그의 메르세데스를 빌려줄 것이다. 벤츠 빌려줄 거래. 네, 미래로 해야 되겠죠. 케네디, 미스터 케네디라고 해야 되겠구나. 미스터 케네디 will 우진아 will lend his Mercedes. His son is 메르세데스. 근데 히스가 두 개 있으니까 좀 어떻게 하는데? 몇 번 늦었지? 5번. 두 개 있네. 나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어쩔 수 없네. 네, 메르세데스. 네, 일출은 우리들에게 매우 아름다운 광경을 제공해 준다. 일출 뭐니? sunrise. sunset의 일몰이죠. sunrise 제공해 준다. 오퍼 하면 안 되죠. 오퍼 스 그래서 earth a beautiful spectacle. 그래서 spectacle이죠. 그는 나에게 그 기계가 작동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과거네요. He showed me how the machine worked.
네. 8번. 언제 그들이 도감을 닿는지 넌 나에게 말할 수 있니? Can you tell me when they close the library? 이렇게 되지. 그녀는 나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 친구들이 원한다고 말했다. She told me that most people like to have a friendship with me. 하면 되고요. 여기서 나 써야 돼. 나 귀찮아서 안 쓸게. 그녀는 나에게 거기에 도착한 방법을 보여주었다. She 과거 showed me how to get there. 상황에 따라서 지금 명사랑 대명사, 투정사, 동명사, 명사절이 상황에 따라서 목적을 쓸 수 있는 거 너희들이 캐쳐야 돼. 네. 그 다음에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근사한 이유를 갖게 해줄 것이다. Being 주어죠? Being able to speak English fluently. 이걸 써주고요. 갖게 해줄 것이다. 미래는 will get decent. 안 되죠. 오늘 무엇을 오빠한테 알면서 해야지. 미 유보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 Me or decent. 자, 집중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근처 어디에서 멋진 식당을 찾을 수 있는지 제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상진이 Would you tell 누구에게? Me.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 또. Where I could find a nice restaurant near here. 이러고 있지. 네? 그런 우리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나의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과거죠? He promised. 아니죠. 자연스럽게 오늘 수업이 이거라니까. He promised. 누구에게? 사실 그런 우리 약속에 있던 몸무게 옷무스라고 있잖아 지금. 네. 한글 잘 봐봐.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 잘 생각해 봐. 한글 잘 봐봐. 약속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약속한 거야? 우리와. 어? 우리와. 우리와. 아니 한글 하는데 왜 그래? 나에게요. 왜 한글 알고 있잖아. 한글 영어라는 이런 게 아니라. 네. Plus me. Not. To. Tell. The. Others. About. Us. 네. 네. 하지만, but, 잠깐만, 13번 확인해보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But, he said도 안 써도 되고, he didn't keep his word. 그렇죠. 지금 뭐라고 했는지 알죠? 그래서 니네 수리중학교인가 시험에 이거 시험 낸 거잖아. promise 다음에 목적 다음에 to 나온다. 이거 시험 낸 거잖아. 이번에 시험 범위에. 네. 그 다음에 그 경험은 나에게 다른 시각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The experience. Experience gave me the chance to see myself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됐지? 네, 우리 몸무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외통시 소리를 사용시켜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1번. 나는 방문하죠. 가족을 방문하죠. 아프리카에. 여자인데 그 집엔 여자는 말하죠. 나에게 뭘 말해. 대대를 말하지. 그냥 희망한다고. 이기는 걸 배우기 희망한다고. 열거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얘기 나왔고. 1번에서는 난 초대되어서 아파트에. 젊은 커플에. 그들에 따른 말하죠. 네, 그들에 따른 말하는데 뭘 말해. 그녀의 1학년 선생님에 대해서 말하죠. 이부터 얘기하네. 나는 내 타 때. 네, 하우스보트 산 거, 하우스보트 뭔지 알겠지? 나일강에 있는 하우스보트에 탄 거죠. 그럼 그 주인이 말하는데 최근 영화에서 말하죠. 네, 이거 좀 해석이 어려운데 이건 좀 이따 하고요. 네, 이 토픽이 약간, 패밀리가 뭐죠? 친근한. 네, 좀 이따 해석하면 좀 이따 하고. 스트라이크는? 때리다. 아, 이렇게 하면서 노트 좀 해라고 했거든. 노트, 이게 뭔지 좀 이따 하고. 네, 아무튼, 요. 나의 경험. 여행자로서의 경험이 가르쳐줬죠. 나에게 뭘 가르쳐줬냐면 아까 했던 것이 뭐에도 불구하고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곡과 언어와 살아가는 상태의 차이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똑같다는 것을 가르쳤던 거죠. 답이 몇 번이니? 어디 가나? 사람 비슷하다. 답은? 1번. 우리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인데 독해들이 들어가 되지만 학교 시험에는 처음에 이렇게 하고 다음 중 1번, 다음 중 밑줄 친 노트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고르죠. 이게 시험 문제잖아. 그치? 노트가 뭘까? 아까 노트는 알았지? 명사로 노트. 노트, 친선 노트. 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의미, 음이란 뜻이, 음악에서 음계. 이게 뭐냐면, 직역하면 이렇게 돼. 이 주제가 유사한 비슷한 음을 때리지 않니? 이런 뜻이야. 음을 우락할 때 이렇게 돼. 어떤 주제가 비슷하게 들리지 않니? 이런 식이야. 비슷하게 들린다, 이거. 아니, 뭐, 알겠지? 그치? 네. 그리고 지금 뭐였냐면, 사형식 봤습니다.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